메조미를 재워주기 위해 메조미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. 안녕. 저녁 인사를 하고 방에 들어온 메조미가 제 영어 이름은? 갑자기 아빠에게 퀴즈를 내는데 조슈아. 네 집딸인데 그건? 미라클. 아빠 내 이름을 모르면 어떡해. 참고로 메조미는 아빠에게 영어 이름을 밝힌 적이 없다. 아이 너무 비슷해. 아빠 엉덩이 냄새만 맡고 있어. 진짜 하지마 하지마 나 숨 막혀. 하지마 엄마. 애타게 엄마를 찾는 메조미지만 애석하게도 내겐 목소리가 닿지 않았다. 그렇게 한참 뒤 괴롭힘에 지쳐 잠에 든 메조미. 시간이 지나 우리 부부도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 누웠는데 한번 틀어줘? 어. 이럴 줄 알고 선풍기를 닦았지. 내가 닦았잖아. 아, 가스 찬 것 때문에 잠 안 올 것 같아. 늦은 야식을 먹은 탓인지 배에 가스가 찼다는 남편. 이렇게 하면 떠나요. 이렇게 힘드는 거. 아우 정말 더럽네. 아니 왜 입으로 말하던 말고 똥꼬로 말하는다. 왜 좀 해봐. 똥, 똥사카. 그게 방구나. 야! 나도 나도. 지린 거 알지? 지금 컨트롤하고 있어. 선별 작업. A급 사과랑 B급 사과 나누는 것처럼. 설사랑 방구. 옳지. 아 쉽지 않네 이거. 아니. 엉덩이 시켜올리고? 그건 하기 싫어. 왜? 추해. 방구도 만만치 않아서. 잘 때 상대방 얼굴에 방구 끼면은 실식사야. 욕을 하면서 일어날까? 진짜 실천할 수도 있는 인간이라 순간 섬뜩했었다. 엉덩이 좀 뒹굴지 마. 하지 안 마려. 그렇게 잠깐의 정적 후 또 한 번 나의 엄청난 가스가 살포되고 마는데. 뭐야? 뭐야? 어째서? 와 대박. 나 진짜 선풍기 앞에 있어도 냄새가 나지 왜? 잘못된 거 아니야? 아 너 입을 펄럭이지 마. 펄럭이지 마. 진짜 아직 냄새 나. 진짜. 안 나. 안 나? 둥둥둥둥. 두유 먹었니? 제 3자의 시선으로 우리 부부의 침실을 보며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. 두유 먹었니? 두유 먹어. 냄새 나니? 뭐 확잼이 없어졌어. 내가 먼저 잠들 때 내 얼굴에다 방울 붙일까 봐 무서워. 아네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30분 뒤. 아니 진짜 이럴 것 같은데. 그렇게 몇 분 뒤 내가 거의 잠에 든 찰나 냄새 안 나 라고 하며 선풍기 바람을 내 쪽으로 맞춰놓는 남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나는 기절해버렸다. 다음날 저녁 요즘 들어 다리찢기의 맛을 들인 메조미. 매번 자기 전에 아빠와 다리찢기를 연습하는데 몇 분? 4분이면 해야지. 4분 정도? 아니요 3분. 3분? 좀 더 찢어줘. 좀 더 찢어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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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지 마. 한 이 정도만? 이 정도 이 정도 어때 어때? 아직 1분밖에 안 됐어. 풀어줘? 아직 1분밖에 안 됐어. 비상용 비상용? 비상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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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나오고 있어. 아 비켜. 큰일 나 큰일 나. 큰일 나? 다리찢기가 끝나면 불난 다리를 시원하게 해준다는 뜻으로 비상용인 모양이다. 나도 옛날엔 진짜 일자로 쫙 찢었는데. 아! 야! 이게 끝, 난 이게 끝. 해봐. 아빠도 저기 붙어봐. 난 진짜 완전 뻣뻣해져가지고 이제 이게 내 생물학적으로 이게 끝이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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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세자 괜찮아? 비상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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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그거 맞아? 다들 양치 깨끗하게 하고 와. 나 이제 조인이 안 할래. 아 진짜. 나 이거 인형도 안 할래. 아빠. 응? 하나 둘 셋. 나 이제 하나 둘 셋 같이 한 번 이거. 아니 하지 마. 와. 그 뒤 한참을 파 인형으로 재롱을 부리던 두 부녀는 그렇게 꿀잠에 들었다고 한다.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.